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큰 악재 속에 중국, 홍콩, 대만이 급락하는 것에 비해 우리 네. 증시가 덜 빠진다라고 안심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한켠에 계속 좀 불안하거든요. 네. 오늘 시장의 과자님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오늘 국내 증시가 좀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늘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낸시 펠로시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이제 방문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대만을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 간의 이러한 외교 분쟁, 외교 마찰 이로 인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지 리스크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한 좀 우려감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 증시는 뭐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내에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불확실성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서 중후장대 산업들 뭐 조선주라든지 이러한 또 섹터가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좀 버텨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증시가 버텨주는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국은 10월에 당대회가 있고요.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중국과 미국 모두 다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지금은 뭐 러우전쟁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 둘마저 극단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장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그 종목들을 보니까 주로 중국과 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최근에 게임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약간 그 판호에 대해서 괜히 여기서 또 불똥이 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죠.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과 관련한 소비주들. 오늘 FNF의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왔는데 가다 멈춘 것도 괜히 또 중국에서 뭔가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까? 조금 더 이슈를 체크해보고 그러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사실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좀 어렵죠. 예측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죠. 근데 일단 오늘 시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설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치닫겠느냐, 즉 이제 좀 그런 무력 분쟁이 좀 나오겠느냐 이러한 시장의 좀 그러한 좀 예측이 좀 반영이 된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극단적으로 미중이 이제 충돌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그런 중국 소비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부분은 그러한 이유라기보다는 좀 심리적인 그러한 좀 요인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FNF 같은 이러한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늘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좋은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핫한지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는 24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행히 우리 시장에서 막 그렇게 발을 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 봤을 때요. 외국인의 매수는 오히려 1959억 원으로 찍히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히려 5천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마지막까지 궁금한 종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정 팀장님, 정영 과장님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TY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술라라는 그 타이틀까지 붙였던 TYM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더뎌졌었고요. 그 와중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 보여준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이 TYM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이 주가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매도 타이밍일까요? 혹은 아니면 지금 매수해봐야 되는 기회일까요? 의견 OX로 주시죠. 나뉘어졌는데요. 그럼 정영 과장님 먼저 좀 들어볼게요. TYM에 대해서 매수 기회라고 보신 이유 있으실까요?
우선 뭐 TI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 상반기에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사실 연간으로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 이상 성장한 1,000억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만 지금 900억대를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북미향 지금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또 환율 효과도 물론 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지금 고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뭐 PR이 한 5배도 수준도 채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단기적으로 이러한 실적을 노리고 좀 매수가 좀 매수세가 유입했던 그러한 부분이 좀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TYM 봤고요. 반면에 염정 팀장님은 X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네. TYM 그리고 당시 대동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봤더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역시도 그 전에 좀 상승할 때 투기적인 세력이 붙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럼에도 O를 주신, X를 주신 이유는요? 뭐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실적이라든지 네.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오를 줄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TIM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분기 이후가 되는데 그 시점에 이제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곡물가 인상에 따른 앞으로 이제 그 업황에 대한 농업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 테마적인 성격이 조금은 좀 이제 좀 붙었다라고 저도 여겼기 때문에 TIM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죠. 실적이 잘 나온 종목입니다. 원티드랩. 물론 오늘 시장 급등을 했어도 이전 상장 첫날부터 초기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좀 마이너스권이실 거예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좀 멀었을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보시죠. 여기서는 또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정영 과장님, 네.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네. 최근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뭐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주가가 최근에 거의 뭐 상장 이후 최저가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매칭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 국내 그 대표적인 이제 채용 시장 1위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뭐 사람이나 HR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이러한 고용 둔화 이로 인해서 이제 채용 시장이 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우려감 때문에 상반기에 좀 주가가 지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센티멘트는 좋지 못하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으로 인해서 이러한 센티멘트가 좀 반전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오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그동안의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당분간은 좀 반등 추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티드랩.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내고 있고요. 세 번째,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원티드랩의 경우에는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로 나오면서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다면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이번 7월 실적이 대박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부터 시작 그 포문을 알리는 실적인 건지 의미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염정 팀장님. 네.
아니 파라다이스 실적이 7월에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럼 8월은 얼마나 더 잘 나올까 기대하기보다 X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 물론 뭐 7월에 일단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시점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코로나 확산세라든지 아직은 인바운드 이제 외국인들의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유입이 아직은 그렇게 성장세가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네. 파라다이스 7월의 실적은 물론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고 파라다이스에 일단은 뭐 VIP 뭐 관광객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 숫자를 보게 되면은 뭐 216명인데 21명 정도 늘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일본의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일단은 좀 뚱뚱이 뜰 것 같았던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지금은 좀 다소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은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 자체에서 이제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파라다이스 지금은 실적보다는 당분간 빠른 회복세가 조금은 좀 더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의견은 좀 나뉘어졌고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살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종목, 이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요? 키워드 보시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턴어라운드 본격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로봇 그리고 자동화, 공장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종목일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SFA와 현대 미포조선이 나왔습니다. 조선주 저희가 어제도 리포트를 분석해 보기도 했었는데 현대 미포조선을 포함한 조선주들에 대해서 보리고개를 넘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또 하반기 경기가 둔화되면 힘들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대 미포조선 좋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주가가 지금 현대 미포조선 지금 뭐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의 주가 그리고 또 실적 2분기 실적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지금 조선업종 같은 이런 수주산업, 수주 기반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움직임 방향성을 이제 정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이클이 중장기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본격적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하면서 지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 적자가 지속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요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일단 수주를 봤을 때도 지금 소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력 그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MR 탱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요가 계속해서 회복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좀 기대보다 더 가파른 좀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 같은 또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오늘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 한 11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이 가격에서도 추가 상승을 한번 저희는 노려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아, 오늘 스마트 팩토리가 핫한데 SFA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저한테 SFA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쪽보다는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이쪽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회사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비중이 컸습니다만 최근에는 비디스플레이 계열, 비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실 비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기존 사업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크게 잘 나타나고 나고 어제 이어서 로봇 관련주가 계속해서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의 무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뭐
마크에 대한 효과로 인해 수혜로 인해서 SFA도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SFA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지금은 가장 많은 비중이 유통 쪽입니다. 유통 쪽에서 사실 무인 물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바코드를 읽는 그런 부분을 사실 사람이 하는 부분보다는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솔루션으로 제공할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이 확대 영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확대되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률과 함께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 추이를 보여줬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매출 추이는 사실 지속적으로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매출액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으로 1조 8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단에서도 지속적으로 12%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면서 매출 성장세에 따라서 같이 실적 부분에서도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FA 지금까지는 이제 로봇 관련주 종목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에 로봇 쪽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FA 같은 경우에 주가 수준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봉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 2019년도에 가장 지금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좀 실적이 좋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하고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더 큰 성장세를 보여줄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세에 힘입어서 같이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테마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 설정을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49,000원대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 39,000원이면 최근 상승세가 있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저점 수준인 38,000원대거든요. 39,000원 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도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FA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바로 이제 접근하시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로봇 관련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FA와 함께 현대 미포 조선까지 오늘 마감에 공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현재 구간의 지수를 볼게요. 그래도 아시아 증시, 중화권 증시에 비해서는 정말 잘 버텨냈는데 그리고 낙폭도 장 초반보다는 줄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4%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 쇼과 함께 하셨습니다.